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장 동기화에 대한 부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에서는 그 동기화의 의미를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그 동기화 문제가 어떻게 해결을 할 수, 동기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그 소프트웨어적인 방법부터 하드웨어적인 방법, 그 다음에 기타 실제 구현된 여러 가지 기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의 목적은 일단 먼저 그 크리티컬 섹션, 임계 영역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건지 그 부분을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 임계 영역에 대한 발생될 수 있는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 물론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이런 문제가 어떤 건지를 살펴볼 건데요. 그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방법과 하드웨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타 전통적인 이 프로세스 동기화와 관련된 전통적인 몇 가지 문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컴퓨팅 환경은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시행이 되고 있는 그런 환경이죠. 그리고 따라서 동시에 어떤 특정한 공유가 될수 있는 데이터, 예를 들면 뭐 전역 변수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는데요. 이런 전역 변수에 우리가 공통적으로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실행이 되면서 접근이 가능한다 그러면 이때 데이터의 어떤 일정한 데이터가 일치성을 잃어버리는 상쇄되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은 뒤에서 보겠지만 예를 들면 순서적으로 일씩 증가해야 되는 변수인데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접근함으로써 뭐 2가 동시에 증가된다든지 또는 뭐 마이너스가 된다든지 이렇게 공통적으로 접근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데이터 일관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고요. 자, 이렇게 됨으로써 이 일관성을 유지시킬 수 있는 필요성이 대두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필요성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런 일관성을 유지하게 되는지 이런 부분을 결국 그 동기화다 이렇게 얘기를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동기화, 즉 싱크로나이제이션에 대한 일단 그 발생 문제, 이 동기화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는지 먼저 그 부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정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소비자와 생산자 문제에서 그래서 생산자는 데이터를 생성하는 거고 소비자는 그 데이터를 그 저장된 메모리에서 끄집어내가는 이런 역할을 할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카운터라는 변수가 전역 변수인데요. 이 전역 변수가 0으로 초기화되어 있습니다. 0으로 초기화되어 있고요. 이 초기화되어 있는 가운데 데이터가 들어가면 값이 증가되고 데이터가 읽혀지면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동기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먼저 그 생산자 쪽에서는 이와가 여기 밑에 왼쪽에 보이는 코드처럼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내는데 일단 데이터를 무조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카운터 값이 버퍼 사이즈하고 같으면 더 이상 채워질 공간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동작을 수행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대기 상태에 있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버퍼가 즉 메모리를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여유가 있게 되면 새로운 데이터를 버퍼에다가 넣는 이런 개념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원형 큐 방식으로 동작이 되기 때문에 계속 채워지다가 버퍼 사이즈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다시 원래 이렇게 순환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나머지 연산을 통해 가지고 처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넣게 되면 이 전역 변수인 카운터 값을 증가하는 형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가상으로 모델을 만들어 봤는데요. 현재 버프 용량은 8이 될 거고, 최초에는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는 비어 있는 상태일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카운터 값도 0이고, 인과 아웃 값, 즉 데이터를 집어넣어야 될 위치를 결정하는 인 값하고 데이터를 읽어가야 될 위치 값도 0으로 초기화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왼편에 지금 보이는 바와 같이 데이터가 연속해서 3개 들어온 경우입니다. 그래서 20, 20, 30 이렇게 순서적으로 저장됐는데, 이 저장됐을 때 그때 각각의 값을 보면 카운트는 3이 됐고요. 그 다음에 현재 새로운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 위치 값은 처음에 0에서 0에서 1, 2, 3 이렇게 3번 3 값으로 변환한 상태고, 현재 아무것도 읽어가지를 않았기 때문에 아웃 값은 0으로 되어 있는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계속해서 값이 데이터가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이 카운터 값은 8이 될 거고요. 인과 아웃은 다시 0과 0으로 채워지는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